사진 왼쪽부터 김승탁 현대로템 사장, 김재범 현대오트론 사장, 박봉진 현대아이스코 부사장, 김혜진 현대파위텍 사장, 박정국 현대엔지비 부사장. 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은 31일 사장 승진 2명, 사장 보직 변경 1명, 부사장 승진 1명 등 일부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차 19만 3500-3.25? 시험, 파워트레인 담당 김혜진 사장 58은 부품 계열사인 현대파워텍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파워트레인 분야 전문가인 김 사장을 핵심 부품 계열사로 보직 발령한 것은 현대파워텍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현대차와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그룹 측은 발표했다.